헝커 사격.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 돌려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자라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정말 몸에 좋다는 이 자라가 식용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자라를 잡아가지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운전을 한 5시간 정도 해가지고 포천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운전하기 싫어. 같이 운전해요. 다 돼지냐. 렛츠고. 근데 그 자라 못 잡아서 오늘 영상 못 올라갈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자라를 잡으러 포천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한탄강인데 자라를 사실 이렇게 넓은 곳에서 저 혼자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도와주실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년어부입니다. 아, 한탄강 청년어부입니다. 이번에 6시내 고향 나오셨다고. 아, 그쵸. 제가 저번에 참게 잡으러 갔을 때 그때 자라 한 두세 마리 잡았잖아요. 아, 오늘 있을까요? 요즘에 좀 잘 나와요. 아, 요즘에 잘 나와요? 다 살려주지만. 자, 그러면 바로 청년어부님께서 설치해둔 통발을 한번 걷어보고 그 안에 자라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으면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머니 근데 자라 드셔보셨어요? 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라떼네. 어머니 좀 서운합니다. 네? 저번에 여기 의자를 하나 두셨는데 의자 어디? 아, 의자 오늘 여기. 그리고 여러분 저쪽은 물살이 굉장히 내려가는 지형이거든요. 래프팅 하는 거 아니죠? 그 대신에 배를 짊어지고 올라와야 돼요. 저기서 어 놀래라. 이거 없으면 바로 래프팅이잖아요. 손으로 줘야 돼. 저 지금 먼저 타면 돼요? 네네, 잡아드릴게요. 잡았어요. 와, 여러분 이게 중심작.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 통발 몇 개를 걷나요? 지금 다섯 개랑 강망 하나요. 강망은 뭐예요? 삼각망이라고 해서 유도망 쭉 있고 이게 네. 삼각형으로 이제 고기가 들어가면. 자,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서 확인해 볼게요. 노조씨다 힘들면 말씀하세요. 아, 지금 힘들어요. 나와서 다행이다. 자, 여러분 저런 식으로 지금 망을 쳐놨는데 제발 자라 있어라. 제발. 최근에 어부님께서 한번 보셨다고 합니다. 오, 그걸 타고 가는 거군요. 이제 이게 유도망. 아, 이게 유도망. 이렇게 쭉 물고기들이 타고 가서 저희 설치된 통발 안으로 슝슝슝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탄강인데 자라 있겠죠.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5마리 나와서. 5마리 나요? 5마리 나왔으면. 아, 괜찮아요. 운전하고 3시간 반밖에 안 왔어요. 야, 요거를 찾는 거구나. 자, 나왔습니다. 과연 오, 일단 오, 고기 많네요. 방금 보인 게 다 아니죠? 여기는 이게 다예요. 고기는 이게 다예요? 네, 여기서는. 아, 메기도 나오네. 메기도 있고 빠가사리도 있고. 이렇게 뭐 하나 더? 빠가사리가 가시가 있잖아요. 이런 거 위험하면 이렇게 부러뜨리면 돼요. 아이고, 잔인한 사람. 빠가사리 가시가 찔리면요 독은 네. 없는데 엄청 아프다고 합니다. 많이 쏘여보셨죠? 저 발바닥에도 쏘여봤어요. 요거 뚫어요. 아, 생선들은 이제 어부님이 하시는 세천가든에서 자연산으로다가 신선하게 판매하는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보장드려요. 무료광고. 아우야. 자, 여기 빠가사리 한 마리, 두 마리. 야, 메기가. 자연산. 그죠, 뭐, 여기 양식은 아니겠죠? 이런 건 살려. 힘이 너무 좋다. 아, 새끼 붕어. 이거 살려주면 돼요? 이미 리진 것 같은데요? 세계 최초 투망 드리블. 이거 따라가면 다음 통발 나오는 건가요? 네. 자, 여러분 다음 통발 나왔습니다. 다음 통발. 미꾸라지 한 마리 보이는데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끊이지도 않았어요. 자라는 어디에 기대를 걸면 될까요? 이거 아니면 다른 거 하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머니 근데 겨드랑이 털 계속 보이는데 찍어도 괜찮나요? 섹시하셔서 괜찮습니다. 제발 자라. 조용하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어, 뭔가 있다. 어? 잡고기 좀 있다. 아, 잡고기들 망했어. 얼음치가 여러분 보호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놔줘야 됩니다. 사실 이게 이 정도 생선이면 굳이 이거 안 풀으셔도 되는데 얼음치 때문에 지금 풀으시는 거죠? 네, 살려줘야지 또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아, 천사. 구라요. 저 얼음치 살려줘야 돼요. 가라. 자,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인데 다섯 네. 개가 묶여있는. 아, 하나인데 다섯 개?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긴장했잖아요. 땀 보이시죠? 왜 이렇게 땀 흘리세요? 저는 추운데. 이거 제가 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아, 예, 제가 할게요. 제가 또 군대에서 이거 많이 적었거든요. 무릎을 꿇으면 좋은데. 근데 뒤에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기 앉으실 뻔 했어요. 저 삐죽. 엉덩이 다치길 뻔 했네. 원래 무릎을 꿇으면 좀 하수긴 한데. 아, 그냥 그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재밌는데 왜 힘들어 하세요? 저 위에까지 올라갈게요. 저 위에. 대화됐구만. 그만할래요. 저는 이거 제가 지금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잘하는 편이에요, 저? 네, 아, 잘하죠. 오, 처음이세요? 어, 완전 처음이에요. 어, 잘하시네. 아, 불안했어요. 맨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오늘 한탄강 청년부가 마지막입니다. 어, 됐습니다. 아, 여기에요? 네. 저는 방금 닻을 던졌는데 왜 던지신 거예요? 물을 찾아야 돼가지고. 아, 이걸로 던져보면서 찾는 거예요? 네. 와, 이 치고 나가는 게 다르네. 어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아니야. 자, 장소 이동해서 다시 저 닻을 던져가지고 통발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어우, 돌에 걸렸어. 네? 통발이 떠내려간 경우도 있나요? 많아요. 많답니다, 여러분. 라떼스입니다. 어제 그제 여기 비가 많이 왔다고 했거든요. 플라이어 가래. 어, 없다. 이상하네.
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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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아갈 것 같아. 조심하세요. 흉분한 거 일부러. 아, 불량. 빠지진 않을게요. 지금 없어지면 안 되는데? 아, 진짜 불량 생각하신 거구나. 아, 어차피 너무 급하게 던지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쭉. 왜? 오! 자라! 여러분, 자랍니다, 자라! 이야, 크다! 자, 여러분, 진짜 자라 나왔습니다, 와. 근데 여기는 진짜 자라밖에 없네요. 이게 다 먹었나? 아, 그럴 수 있겠네. 고기가 안 잡힌 거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자, 여러분, 자라가 엄청난 육식성이기 때문에 닥신대로 일단 물고 봅니다. 심지어 한번 물면은 놓질 않아요. 여긴 아예 없는 거예요. 네. 와, 어떻게 물고기 한 마리 없는데 자라 한 마리가 딱 들어가 있냐? 오, 여긴 좀 있네요. 잡고기들이죠? 잡고기가 아닌 고기는 뭐뭐가 있어요? 빠가사리, 쏘가리, 장어, 아, 삼계. 그거 빼고는 다 잡고기. 네. 너무하시네. 이 잡고기의 정확한 의미가 그거죠? 돈이죠, 돈. 돈이죠. 돈이 싼 물고기들. 네. 어, 얘도 튄다. 고기 두 마리 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통발들이 계속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전부 다 허가가 있는 상태에서만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바로 럭컹럭컹. 통발업이 있어요. 아, 통발업증이? 저거는 강망업. 아, 따로예요? 네. 저는 통발업, 강망업, 연승업. 연승업은 뭐예요? 준학이요. 준학이 그거죠? 줄에다가 바늘 한 50개, 막 100개 꿰매가지고 지렁이 같은 거 달아두고 이제 다음날 와서 걸려있는 물고기 찾는 거. 네네네, 잘하셨어요. 아, 찍기 전에 알려주셨잖아요. 좀 전에 봤습니다, 여러분. 전문가인 척 하는 거예요. 어, 두 마리. 뭐가 두 마리 있어요? 짝고기요. 돈이 안 되는 물고기 두 마리가 들어왔답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두 마리 이쁘다. 비가 많이 오면 네. 물속에서 뱅뱅 돌아요, 이게. 통발이요? 그래서 이게 뚫려있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더 안 들어가고 이러겠네요. 이쁜 애들 왜 이렇게 안 나와? 여기 근데 진짜 이쁘게 생기는 고기 하나 있어요. 얘요? 얘는 쟤요. 얘는 쟤예요? 참중고기. 야, 얘 예쁘다. 많이 키워요, 수조에서. 키우면 하네, 이거는. 얘 맞나 본데. 달걀이 아니에요, 얘? 이게 펴지면 이쁘더라고, 이게. 어떤 게요? 아, 오, 이 밑에 진느러미가 잡고기입니다. 이쁜 잡고기. 좋다. 한 마리 있네요. 어딨어요? 여기 썩은 거요. 어, 이제 자라래 끼가 올라올 텐데. 어, 자라. 고기도 있네. 어, 고기도 있어요? 잡고기요. 잡고기요? 이 정도면 자라 사이즈 어떤가요? 오, 예. 예, 물지 마. 자, 여러분, 이 자라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한번 물면은 놓질 않아요. 그리고 치악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물려보셨나요? 저는 장갑이요. 장갑 물려보셨어요? 네,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머리 한 대 때리니까 넣습니다. 역시 꿀밤이 제격이지. 자, 여러분, 자라입니다, 자라. 크기 보시면은 손바닥보다 좀 더 커요. 이 장갑이 지금 커서 그렇고, 한 20cm 나올 것 같고, 지금 얘네가 굉장히 싸나워요. 그리고 얘네는 아까 보시면은 배때지가 붉습니다. 붉은 게 뭐냐면요, 활동성이 좀 많은 자라들은 이렇게 배때기가 붉다고 해요. 활동성이 반면에 없는 애들은 조금 하얗고, 지금 빠가슬 얼굴 물 것 같은데? 그죠? 네. 물 것 같죠? 물어! 뭐야, 이거 뽁뽁이 아니에요? 뿅, 어, 야, 물고기 물었다. 야, 야, 얘 놔줘. 내 건데. 이쁜 잡곡이란 말이야. 저번에 참깨도 잡아주시고 진짜 실패한 날이 없습니다. 와, 진짜 자라가 엔딩일 수가. 와, 진짜 이게 다행인데, 어분이 잡곡이들 보면 뭔가 속상하기도 하고. 아니, 이뻐요. 얘 엄청 공격성이 심한 거죠? 이거 장갑 한번 물려볼까요? 한번 해드릴게요. 어, 잠시만요. 아, 잠깐만. 어, 무서워라. 자, 여러분, 이거 장갑 한번 물려볼게요. 키스. 추베르, 추베르, 키스, 추베르. 엄청 아장하게 문다. 이렇게 해야 돼. 우와, 문다. 오, 야. 어, 손가락 문 줄 알았어. 야, 법규 달리지 마라. 이 자라래끼야. 여러분, 진짜 보시죠? 안 놓습니다. 한번 놓으려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진짜 안 나요. 어, 진짜 안 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잡았고, 일단 바로 육지로 한번 올라갈게요. 자, 여러분, 이건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놔가지고요. 세계가 좋아졌잖아요. 자동으로 다 이렇게 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연산 자라를 잡았는데, 사실 여러분, 요 자라를 잡아서도 안 되고, 판매를 해서도 안 되고, 이걸 잡아서 이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바로, 조심히 가. 이발레기야, 바로 사라지냐, 이거. 자, 그럼 자라는 어디냐? 어부님 네 있습니다. 네,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택배로 왔던데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양식 자라를 루팡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어부님 네로 바로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부님 네 가서 양식 자라를 한번 추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잡은 게 뭐냐면 살아있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생한다 참. 자, 여러분, 지금 바로 가시죠. 렛츠고. 아우, 가시죠. 자, 여러분, 저 보트가 자동화 시스템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세상 살기 참 좋아졌어요. 그죠? 야, 어떻게 리모컨 하나만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냐. 어이구 누구예요? 어이구. 아, 자동이 아니구나.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양식 자라입니다. 자, 열어볼게요. 오, 살아있는데요. 아니, 여러분, 제가 손질된 자라를 루팡에서 산 것 같은데 얘는 오, 얘 살아있네. 여러분, 살아있어도 양식 자라라서 먹는데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아, 살아있네. 이거 손질할 줄 아시나요? 이론은 알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자, 일단 그럼 요거 제가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 머릿속은 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얘가 그리고 힘이 없어요. 아 그러네. 색깔이 다르네 양식이랑. 여러분 아까랑 색깔이 확실히 다르고 배가 붉어요. 활동 잘한가 봐요. 이렇게 하면 모가지가 딱 나온대요. 네. 그걸 잡고 싹둑 목을 쳐요. 자라를 손질할 줄이야.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일단 물을 끓 엄마가 뜨거운 물 가져와. 러머니 소고기 좋아하시나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아 예. 아, 오늘도 없을 겁니다. 어 그래. 어떡해 미안해. 너 손질돼서 온거 시킨 줄 알았어. 자라를 뒤집어 놓으면 자라가 이렇게 세우려고 이렇게 목이 나옵니다. 그때 칼로 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 치는 거 못 찍을게요. 이따 찍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라 손질을 전부 다 끝났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간입니다. 온나무 그리고 뭐 생강이나 대추 마늘 삶 이렇게 소금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용봉탕을 해 먹을 거거든요. 사실 용봉탕에 뭐 하나가 빠져 있잖아요. 닭이 그렇죠. 없는데 닭 있어요 여기 뒤에. 살아있는 닭이에요? 네 손질해야죠. 그럼 한번 잡으러 가봅시다. 6시 내 고향인데 이거 진짜. 여기 닭장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무슨 닭이에요? 그냥 닭이에요? 청계닭이요. 청계닭? 청계닭 엄청 귀하잖아요. 이거 잡으실 수 있어요? 너무 큰데?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오 잡았다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다른 방법. 아 챕터 2. 어? 아, 아 이 뜰채로 잡는 거구나. 나가 나오지마 나오지마. 잡았어 잡았어요? 잡으셨어요? 오 잡았다 야. 아, 오, 야 멋있다. 어디 가세요? 손질해야죠. 코리아 아르미 잘가. 야 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오, 쉣! 오, 쉣! 깨끗하죠? 뽀찌야! 그닭 아니죠? 그닭 아니죠? 자, 여러분 그닭 아닙니다. 아까 그닭은 다른 사육장으로 이동해야 돼서 간 거고 연출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아온 닭 이거 진짜 사신 거 맞죠? 산 거예요. 아까 걔 아니죠? 네. 아 다행이다. 자 이렇게 잡아왔고 자 이제 어 이거 레시피 아세요 혹시? 아 이건 그냥 때려놓고 끓이면 돼요. 아 싹 다 때려놓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라 저거 때려놔야 되는데 자, 일단 때려놓고 장작 해가지고 다 네. 태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때려놓겠습니다. 혹시 이게 뭔가요? 인삼이에요. 또 저 결혼했다고 또 그렇죠. 아... 저 이런 거 챙겨주시고 아직 2세 계획은 없습니다. 자 요거 일단 싹 다 들어가. 벌써 맛있다. 요거 다 넣었나요? 네. 근데 이거 어머니 거죠? 그죠. 또 혼나는 거 아니에요? 저랑 맞추셨어요? 네. 자 넣고 자 마지막 대망 자라입니다. 자라를 여러분 이게 원래 식용 자라로 다 손질이 돼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딱 열어보니까 뒷다리 하나 쏙 들어가더라고요. 활자라인데 이거를 이제 어부님이 용봉탕도 파시고 하니까 손질 기가 막히게 해주셨습니다. 어려웠어요. 손질 한 시간 반 걸렸어요. 자 마지막 용봉탕 자라까지. 오야야 장이 나다. 오 여러분 노딱 아니에요? 자 이제 넣고 이 순 넣으면 되죠. 야 이게 진짜 자연이네. 6시 내고요. 파이어! 아니 안 되네. 아 이럴 때 진짜 민망한데. 그러니까요. 오 조조조조 가능하신가요? 조조조조조조조조. 이거 잘 타네요. 이거는 구입하신 거죠? 산 거죠. 저번에는 진짜 센 그거였죠. 저기서 가져왔는데 아, 오늘 힘들어가지고. 와 용봉탕 너무 떨린다 이거. 저도 처음 도전이라서. 에? 처음 도전이. 아 판매하시는데 한 번도 드셔보신 적 없으시구나. 네. 오늘 누가 봐도 억지로 하는 건데. 먹배. 살이 많던데. 진짜 손질할 때 보니까 여러분 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방 같은 것도 좀 많이 보이고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닭을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랑장에 불 다 붙이고. 오. 자 여러분 일단 팔팔 끓고 나서 볼게요. 오래 걸리겠다. 자 여러분 지금 대충 한 20분 정도 지났거든요.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버려. 야 여러분 색이 저 자라 먹을 수 있겠죠?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일단 팔팔 한번 더 끓여볼게요. 네, 어부님 소금 넣으셨어요? 아 소금 안 넣었어요. 소금 안 넣으면 맥맛이잖아요. 네. 아 이거 소금이었구나. 네. 아 찹쌀인 줄 알았어요. 소금 엄청 많이 가져왔구나. 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저게 그 등껍질. 콜라겐. 자라 등껍질이 콜라겐 덩어리라고 해서 그냥 다쳐 넣었습니다. 한 어느 정도 구우면 될까요? 30분. 자 여러분 지금 자라랑 닭 한번 뒤집어 볼게요. 우와 닭이 엄청 크다. 어 먹을 수 있으려나? 어 연기가 원래 못생긴 사람한테 가.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약간 보양식 느낌이죠. 손이 조금 극혐이다. 나중에 가위가위보 진 사람 손 먹기 하실래요? 뜯어 먹기. 자 여러분 좀 더 고아줄게요.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게요. 열어버려. 와우 이겼다. 저 닭 롱꼬 사이로 물 나오는 거 봐라. 이야 오 기가 막힙니다. 안 뜨거우시겠어요? 안 되겠다. 소녀 새로운 거 준비하셨나요? 네. 오 조심하세요. 오유 더 네. 팔뚝 보세요. 아 기가 막힙니다. 이게 바로 용봉탕입니다. 용궁탕이라고도 안 하죠? 네. 야 닭 진짜 크다 여러분. 닭 크기 보시면은 손 크기랑 지금 비교되시죠? 와 미쳤다. 자라 먹지 말죠 저희. 닭을 이렇게 열심히 찍을 줄이야. 이야 안 당깁니다 여러분. 안 당겨요. 한 번씩? 네 자라요? 네. 오우 쉣. 오우
다리 덜렁거리는 거 미치겠다. 저는 이것만. 이야 여러분 그냥 봤을 때는 자라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닭의 한 일부 같은데? 이거 닭 아니에요? 뭐야 왜 웃으세요? 이게 콜라겐 덩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한 번씩? 아 예 좋습니다. 라삭 버려. 여기서 이제 국물만 부어가지고 한번 먹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무서워요. 지야 아 자라만 아니면 완벽한데. 아 왜 자라를 먹겠다고 설쳐가지고 죄송해요. 먹으면 좋죠 뭐. 몸에도 좋다는데 왜 이렇게 이를 꽉무고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용봉탕이 완성됐습니다. 이 자라탕을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했는데 후회돼요.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닭이고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등껍질의 일부인데 그냥 콜라겐 덩어리예요 이게. 일단 닭 먼저 먹을까요? 닭장에는 뽀찌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발 아니길 제발. 지려요? 네. 우와 이 단껍질 이거 다 써도 돼요? 네. 아 여기 다 찍어 먹어도 돼요? 네. 소금 많아요. 엄마 거. 자 여기 콕 찍어서 바로 초베르. 와 맛있죠? 미쳤어요. 와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진짜로 배가 고프거든요. 그죠? 그죠. 아침부터 열심히 했죠. 솔직히 저는 한 거 없고 어부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 소고기 사주세요. 초베르. 와. 닭은 뭐 말할 것도 없다. 국물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국물 한번 드셔보실래요? 와 진짜 막 깔끔해요. 어 괜찮아요? 네. 아 진짜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싹 떠서 자 초베르. 오 백숙 그건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제발 자라도 이리 했으면. 와 여러분 이거 발 보세요. 와 발 와 발톱 봐. 오 여러분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먹어볼게요. 아 갑자기 발톱이 보여서. 발톱을 눈. 보고 드셨잖아요. 아 이게 눈에 가까워지신가? 더 이상해져요. 아. 어때요? 닭대리보다 연해요. 맛있어요? 네. 발톱 안 보고 먹어야 돼 근데. 아 씨.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거 다 지방 같거든요. 이거 바로 먹어볼게요. 근데 고기는 엄청 연해요. 근데라뇨. 냄새가 있어요? 네 민물의 냄새. 아 흙내나요? 흙내 좀 나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 씨. 나쁘진 않죠. 아 맛있는데 아 안에 그죠 살은 진짜 너무 연해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그 흙내가 나. 저 강준치 먹었어 이런 맛 났거든요. 그래도 이거 맛들리면은 먹을만 할 것 같아요. 네. 맛있는데요 저거 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 다 살이거든요. 자 여기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맛있어요. 맞아요 옆에. 아니 엄청 막 이러고 살아보고 이제 뭐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콜라겐? 네. 오 이게 너무 맛있어. 어? 거짓말. 아 진짜로. 어 진짜요? 색깔이 네. 여러분 조금 비호감일 뿐이지. 자 요거 그냥 통째로 한번 치워볼게요. 약간 용기가 생겼어요. 소금 개 많이 찍어야지. 초베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먹다가 조금 역한 게 뭐였냐면 발가락 뼈들이 계속 입에서 나오니까 야만인 된 느낌이어가지고 아 이거 네, 그거 뭐 드셔보세요. 어 너무 저한테 큰 거 주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게 영양가가 진짜 최고라고 해요. 근데 이제 비싸죠. 실조에서 사 먹으려면 한 10만 원 돈은 들여야 먹을 수 있는 건데 20만 원 하는데도 아 20만 원 하는데도 있어요. 네. 아 용봉탕이. 자 요 반 정도만 딱 씹어서 먹어볼게요. 반 정도 이렇게 반 초배 돼요? 아 제... 제가 버섯을 못 먹거든요. 말캉한 식감이 찌어서 아... 이게 비끼한 거잖아요. 그죠? 아, 그 역한 맛이 무슨 맛인지 알겠죠? 그죠? 약간 민물 비린내가 같이 나는 물컹한 실리콘 처먹는 느낌. 맞지? 와, 여러분, 이거는 죄송한데 더 못 먹어가지고 일단 3개는 상관없어요. 고액질 안 했고 이 자라살 이거 통째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자라살 드셔보셨죠? 살 어, 맛있죠?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게 자라살 통째로입니다. 자, 요거 먹어볼게요.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닭고기 같아요 그냥. 약간 비계 많은 고기 먹는 느낌. 뭐 잡으셨어요? 파니까 있어가지고. 아 단백질?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어부님? 이거는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제가 한번 그거 먹어볼게요. 제가 반 드렸는데? 네?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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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발. 자 여러분 요 정도 먹어볼게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어때요? 아 아 여러분 아 죄송해요. 저도 먹을게 이거. 처음에는 아무 맛 안 나요. 아 못 쓸겠어. 네, 드셔도 돼요. 다 썼어요? 네. 어떤 맛이냐면 아까 이거 흰 덩어리 있죠? 이 흰 덩어리는 괜찮아요. 이거에 비해서는 역한 맛이 안 나요. 이거 맞아, 드셔보실래요? 맞아. 저요? 저요? 한번 드셔보세요. 초베르. 이거보다 낫다 아까보다. 이거보다 낫죠? 네. 약간 역한 맛 덜하죠 이거는. 네.
여러분 사실 저도 뒤집어 뻔했거든요. 이거 어머님이 해주신 그 이거 왜 안 드세요? 콩불 먹어봐야겠다. 죄송한데 콩불이 제일 맛있어요. 자라를 먹었을 때 어떠셨어요? 살은 괜찮은데 콜라겐이 아직도 지금 그게 올라와요. 그 향이 저는 먹었을 때 민물 비린내가 좀 나다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금방 적응하는 맛? 너무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이거요? 아니요. 자라라고 해서 혐오감 느끼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콜라겐 맛 초베르. 살이요 그거? 네. 그만 먹어야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요. 어머님이랑 했는데 저희는 뭐 촬영 끄고 이거 맛있게 먹을 거고요. 어떻게 마지막 곰팡이 분들께 인사 한마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탄강 청년어부 구독해주세요. 아 구독 좋아요 진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열심히 하시고 진짜 분명히 떡상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황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마지못해 하신 거 맞죠? 아니 기다렸어요.